제 꿈은 가르치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정말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뭔가를 남겨두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거는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를 세우고 싶고, 제 목표는 학교를 세우는 거고, 그래서 그냥 우선은 작은 학교를 세워서 정말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아닌 제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선생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고, 그리고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이런 연주 음악이고, 계속 이런 연주 음악을 할 거고, 그리고 좀 다양한 그런 연주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 음악도 한번 시도해 보고 싶고, 뭐안 그래도 뭐 전에도 몇개 이렇게 참여는 했었지만, 그래도 좀더 많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현대음악 작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 항상 그 불협화음적인 그런 음악을 항상 써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과연 진정한 음악일까? 이것도 솔직히 음악이긴 하지만 과연 진정한 음악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정한 음악은 대중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음악이 정말 진정한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향수 같은 음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몸에 향수를 뿌리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향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음악, 이게 진정한 음악이라서. 워낙 이제 클래식 공연도 많이 가고, 제 주변엔 다 클래식 전공한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공연 같은 걸 이제 제가 보러 가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까지 그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이제 대학 가서 작곡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제 곡을 직접 제가 연주를 하는, 예,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과 저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부분을 만들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은. 제가 제일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누나들이 피아노를 다 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서 피아노가 거의 이제 장난감 같았죠. 이렇게 보통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러한 스툴이라고 그러죠. 피아노 스툴이라고 하는데 피아노 의자가 아닌 그냥 이렇게 판판한 그런 의자 있잖아요. 옛날 그 피아노 의자. 거기에 이렇게 담요를 씌워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무슨 텐트 같이 거기 안에서 막 지내고 내 집이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피아노를 조금씩 배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장난감 같은. 피아노 위에 항상 장난감들이 항상 놓여져 있고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뭐 별. 항상 매일마다 그 항상 위치가 항상 바뀌고, 제가 항상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장난감들의 그 위치를 항상 제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바이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항상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그러면서 피아노랑 항상 그러면서 같이 지냈던 게 기억이 나요. 누나들이 이렇게 피아노 치고 계시면 제가 밑에서 이렇게 페달 밟아준다고, 전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억지로 내려가서 뭐 페달 밟아드리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누나들이, 아, 얘가 피아노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구나. 저희 어머니도 그걸 보시고, 유치원을 중간에 안 다니고, 중퇴라고 해야 되냐, 그것도. 그러고선, 예, 피아노를 배웠죠. 예. 가자마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이제 큰 누나가 먼저 가 계시긴 했었어요. 근데 거의 같이는 못 지냈죠.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방학 때 잠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힘들었죠. 영어 한마디 못하고 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수첩에다가 저희 큰 누나가 중요한 그런 단어 문장들만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뭐 다음 수업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제가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왜냐면 워낙 답답하니까, 저걸 아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운 적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지냈죠, 계속. 예. 그렇죠. 솔직히 딱히 피아노라기보다는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였죠.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그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음악 전문 학교였는데, 대부분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악기는 두세 개씩은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다룰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저는 할수 있는 게 피아노밖에 없어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또 다른 악기 뭐할수 있냐 그래서 없다, 할수 있는 거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노래 부를 수 있다. 안 그래도 제가 뭐 무슨 방송국에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부르겠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동요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동요를 불렀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 피아노 이제 전공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그때도 뭐 작곡을 계속 하긴 했지만, 뭐랄까, 제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때가, 아마도 내 친구가 뭐 거의 한두 번 연습하고서, 정말 대곡을 한두 번 연습하고서 연습 다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래고, 아, 정말 나는 저애를 절대 따라갈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고, 오히려 제 한계를 느꼈을 때, 제 모토가 생겼었어요, 그때. 어떤 거였냐면, 내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였어요. 그러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제 모토가 그렇고, 그래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 곡을 제가 직접 연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유아 시절 때 참 너무 많이 힘들었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고,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예,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콘서트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러면 정말 많이 떨어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약간 긴 곡이었는데 쭉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 부분을 확 까먹은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거의 한 1초 정도 되는 순간이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죠. 한 순간에 모든 게 다 꺼내지고 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 중간 스톱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어떻게 생각해서 연주를 하고 끝냈는데 엄청 울고선 그 공연장을 나와서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고 와 내가 과연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많은 갈등이 있었죠. 제 음악이 안 그래도 많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들으세요. 그래서 회사원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학생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그런 진짜 정말 지치잖아요. 하루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저도 그런데 제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머리 아프시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안 아프시다는 분도 계시고 점수가 의외로 올라갔다는 분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은근히 그러한 부분이 제 음악에 있구나 그런 약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모차르트 음악이 뭐 머리가 좋아지고 뭐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클래식이나 아니면 제 음악 같은 이런 세미 클래식, 뭐 뉴에이지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지만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우선 어렵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좋은 음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음악들이 많은 분들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 그만큼 굉장히 슬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광고에 나와가지고 사실 제 음악보다는 제 이름이 제 이름 석자가 많이 알려졌었고 그래서 그냥 궁금증을 많이 유발시키고 그 후에 이제 제 음악을 듣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참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제 음악이 굉장히 대중성에게 굉장히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많이 그런 TV 출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런 클래식을 완전히 클래식만 연주하는 분들과는 어느 정도 차별화를 어느 정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하려고요. 일부러 예, 방송 라디오도 많이 하고 예. 제가 환경 지금 대사인데 무슨 그 회사를 통해서 저를 위촉해 주셔서 대사가 됐는데 솔직히 뭐 남들보다 뭐 쓰레기를 더 줍고 뭐 그래서 제가 환경 대사가 된 게 아니라 제 음악 자체가 굉장히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자연과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음악이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를 이제 대사로 이제 뽑아주셨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무료 공연이나 그런 걸 통해서 환경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준비 중이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영국 집에도 이제 정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원을 항상 잘 가꾸시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항상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는, 이러한, 그런 정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집집마다 그런 정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좀 더, 길거리라도 좀 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좀 더, 좀 더 자연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 좀 많이 활동을 하려고요. 예. 지금 뭐 대부분 클래식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시려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새 들어서 많이 이제 제가 하는 음악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클래식은 충분히 배우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전공을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기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음악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어느 정도 그런 배경이 바탕이 있어야지만, 그런 지식적으로 그래야지만 이런 음악을 써도 참 뭔가 약간 좀 깊이 있고, 예, 좀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을 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말 누구나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악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감정을 정말 속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음악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번 3집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제가 이제 이게 사랑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을 때 당시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런 기분이겠지,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래서 다 추측에 관련된 그러한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글을 일부러, 예전 같으면 글을 곡을 쓰면서 같이 썼었는데, 일부러 이번에는 곡을 다 써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글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자켓 안에 글들이 시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게 이번엔 좀 주제가 됐어요. 1집에 제가 제 방에서 본 창문 밖 풍경이 있는데, 그 풍경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고 보면 돼요. 3집에서는. 예, 그래서 1집도 그렇고 3집도 그런데, 3집은 좀 더 만남이 있는,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다림도 있지만 또 만남이 있는 그러한 주제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3집까지가 피아노 솔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세트같이 1, 2, 3집이 하나의 그러한 한 세트처럼 그러한 식으로 제가 이번 3집을 썼어요.